1대1 라이벌전, 일본 역전승, 전우진 압도적 완승 눈길, 한일가 왕전, 종합. 한일가 왕전에서 일본이 연승가도를 달리던 한국을 뒤집는 대역전극으로 본선 1차전 승리를 가져가는 대반전이 벌어지면서 안방극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MBN 한일가 왕전 3회는 분당 최고 시청률 11.5%, 전국 시청률 10.2%, 닐슨 코리아 기준을 기록했다. 또한 지상파, 종편,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을 통합,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전무후무 한일 드로 국가대항전의 압도적인 위상을 확인케 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일가 왕전 3전 2선승제로 승패가 결정되는 본선 대결 중 1차전인 1대1 라이벌전 중남은 무대가 이어졌다. 한국과 일본 언더독의 신화 마이진과 나츠코가 맞붙어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선공에 나선 한국 대표 사이다 보이스 마이진은 마스터인 대성의 날 박휘순으로 무대를 씹어먹는 개성 충만 퍼포먼스를 선보여 현장에 마이진을 연호하게 했다. 나츠코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이자 한일 양국의 두터운 팬을 가지고 있는 우타다 히카루의 퍼스트러블을 선곡해 마음을 울리는 보이스로 탁월한 감정 표현을 끌어내며 한일 마스터들을 기립하게 했다. 날 박휘순 원곡자 대성은 곡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라며 높은 음정과 애매한 호흡의 노래를 안정적으로 소화한 마이진의 보컬을 칭찬했고, 조한조는 나츠코를 향해 욕심납니다라며 훌륭한 목소리와 가창력을 치켜세웠다. 투표 결과 나츠코가 122점, 마이진이 78점으로 일본이 1승을 가져가는 반전이 벌어져 한국 팀의 충격을 안겼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감성 끝판왕들 대결로 별사랑과 아즈마 아키가 등장했다. 16세의 아즈마 아키는 별사랑을 향해 별사랑 언니, 8년 차 가수라고 하는데 저는 13년 차 가수입니다. 별사랑 후배님이라며 상상하지 못한 출사표를 날려 신동엽마저 박장대소케 했다. 선공에 나선 아즈마 아키는 1935년 발표된 민요풍의 울듯으로 목포의 눈물을 한국어로 도전. 엔카 신동다운 특유의 꺾기 창법으로 소화하며 소름 돋는 전율을 유발, 설운도와 조한조마저 벌떡 일어나게 했다. 별사랑은 7080 대표 발라드인 최성수의 해후를 맛깔나는 구성진 목소리와 애절한 감정으로 선보이며 깊이감 있는 감성 무대를 완성했다. 하지만 한일 감성 장인의 대결에서 별사랑이 66점, 아즈마 아키가 134점을 받으면서 68점이라는 큰 점수 차로 일본이 승리를 가져갔다. 일본 마스터 시게루는 일본인이 한국 노래를 부르는 건 정말 기쁜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일전이다라며 한일가 왕전의 의미를 되새겼다. 연이은 일본 팀의 승리로 한국과 일본이 2대2 동점을 이룬 가운데 드디어 한일 양국 타프 한간 명승부가 펼쳐져 열기를 끌어올렸다. 현역 가왕 1대 우승자인 감성 천재 전유진과 드롯걸스 재팬 1대 우승자 후쿠다 미라이 우승자들의 자존심을 건 운명의 대결이 이루어진 것. 먼저 무대에 오른 후쿠다 미라이는 한국 대중에게도 익숙한 곡인 일본의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 오자키 유타카의 I Love Ya를 선곡, 정확한 음정과 중저음 보이스가 돋보이는 풍부한 감성으로 먹먹한 여운을 안겼다. 이에 맞서 전유진은 일본 관객분들과 일본 마스터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라는 야심찬 포부와 함께 일본어 노래에 도전하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 전유진은 수려한 일본어 발음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 호소력 짙은 가창력으로 이루다운 품격 있는 무대를 선보였고, 일본 마스터 츠츠미로부터 압도적인 넘버원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결국 전우진이 130점, 후쿠다 미라이가 70점을 받아 전우진이 승리를 거머쥐면서 한국이 3위로 앞서 나갔다. 한일 양국의 노래 고수들 박혜신과 우타고 코로리에는 한일 단장들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등장했다.
우타고 코로리에는 가수 박효신이 리메이크해서 불러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OST로 삽입됐던 나카시마 미카의 눈의 꽃을 들고 나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우타고 코로리에는 한국에서도 인기 많은 곡이라는 부담감을 떨치고 정확한 가창력과 아련한 감성의 시너지를 발휘했고 대성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박효신은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은 개운 속의 참새의 눈물로 엔카에 도전, 자신만의 허스키한 매력과 색깔을 진정성 있게 담아냈다. 박효신은 응급실에 갔다 왔을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 서른도로부터 개운숙을 이어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칭찬받았지만 64점을 받아 136점을 받은 우타고 코로리에 일본에 승부를 내주면서 한일 3대3으로 다시 동점을 맞이했다. 한국과 일본이 3대3 동점을 이룬 피말리는 상황에서 마지막 1대1 라이벌전 주자로 거의 틸로스 대한의 딸 마리아와 비주얼 센터 카노미유, 한일 라이징 스타들의 대결이 성사됐다. 마리아는 주현미의 또 만났네요를 경쾌한 리듬에 어울리는 훌륭한 케이크 쿠키노어 감칠맛 창법으로 열창했고, 카노미유는 윤하의 비밀번호 486일 일본어 버전으로 부르며 화끈한 무대 매너로 단숨에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마지막 대결 결과 마리아가 92점, 카노미유가 108점으로 승리,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1차전 최종 승리를 일본이 가져가는 대이변을 낳았다. 3전 2선승제에서 일본이 먼저 1승을 가져가면서 더욱 치열해질 한일가왕전 본선 2차전 대결에 귀추를 주목해 했다. 르세라핌 라이브 실력 지적은 구시대적. 문제는 사쿠라의 변명 르세라핌이 미국 대형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무대 선 가운데 노래 실력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멤버 사쿠라는 우리가 보여준 무대 중 최고의 무대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이돌 실력 논란은 K-POP 시스템이 생긴 이래 반복돼 온 이야기다. 현실적으로 K-POP 아이돌 육성 시스템에서 노래는 차순위이다. 우선되는 것은 스타성 및 대중에게 대체 불가능한 감흥을 줄 수 있느냐다. 때문에 라이브를 못했다고 르세라핌을 실력 없는 아티스트인 것으로 매도하는 시각 자체는 구시대적이라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다만 르세라핌은 올해 3년 차 걸그룹이다. 해당 논란을 대하는 부적절한 태도, 지적을 이겨내고자 하는 노력, 실제로 성장한 서사가 있었냐에 대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사쿠라는 지난 15일 오후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코첼라 준비부터 무대 당일까지 많은 걸 배웠다고 했다. 이어 무대에 선다는 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가? 관객을 즐겁게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고 무대를 소화하는 것인가? 라고 했다. 그는 사람마다 기준은 다를 것이라고 했다. 사쿠라는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 곡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도 이 무대가 즐거웠다. 잊을 수 없는 멋진 하루였다라고 느낄 수 있는 무대로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또 이번 무대를 위해 진진하게 준비하고 고생하고 즐거웠고 그것들을 공연 당일에 다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누군가의 눈에는 철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 보여준 최고의 무대였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르세라핌은 지난 13일 해당 무대에서 안티프레자일, 멘티프러자일, 피어리스, 피어러스, 퍼펙트 나이트, 퍼피크트 나이트 등의 대표곡을 선보였다. 무대 과정에서 격한 안무를 병행한 라이브를 보여줬고 일부 미숙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온라인 공간에서는 르세라핌의 라이브 실력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아이돌 실력 논란은 30년 전 K-POP 아이돌 1세대 SES부터 나온 이야기다. 노래 이외 여러 매력을 갖춘 아이돌에게 노래 실력 논란은 지나친 요구일 수 있다.
하지만 가수는 음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아이돌 역시 가수다. 노래 실력이 형편없다면 그에 대한 지적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 사쿠라가 내놓은 것은 대중의 지적을 불편해하는 태도로 꾸며진 입장문이었다. 본인의 입장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특정 누군가를 위한 음악이 아닌 현장을 찾은 대다수 관중을 위한 노래로 보답해야 했다. 대형 소속사나 팬덤의 품 안에서 내놓은 입장은 반박이 아닌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사쿠라의 르세라핌 멤버로서 3년 차다. 다만, 일본 그룹 HKT48 시절과 아이즈원 활동까지 고려한다면 14년 차 베테랑 가수다. 본인을 향한 지적이 단순 헐뜯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뜻이다. 라이브를 잘하고 못하고는 르세라핌 모습 중 일부일 뿐이다. 지적도 비판도 대중적 관심의 일부임을 고려하면 지금은 수용할 때가 아닐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